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자, 헤리티지 모닝캄 라운지입니다. 아, 멋있어요. 벤, 렌트 앤 세일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군자교에 있습니다. 군자교 바로 앞에. 네, 중국동이죠? 아, 감사합니다. 헤리티지 모닝캄 H입니다.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헤리티지라고 하는 네. 비즈니스 모델의 모닝캄 H라고 하는 네. 렌탈 법인입니다. 카니발 라인업이 6가지가 있고 네. 살짝 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네, 대표님. 네네. 이 차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은 기본 카니발 베이스에 네. 편의 옵션을 최대한 넣어서 네. 저희가 서비스하는 차인데 카니발 9인승 네. 공식적인 좌석은 6명이 개별 좌석을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고 네네. 아이나 누가 있을 때는 추가로 의자를 꺼내서 3인석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싱킹으로요? 네, 싱킹 시트를 꺼내면 여기 아이들 어른이 앉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쵸, 그쵸. 카니발은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6명 탈 때가 가장 맞아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스카이라이프 TV가 약 40여 개 채널이 다 나와요. 아. 일반 카니발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 TV 43개 채널과 지금 제가 시연해 드리는 것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미러링이에요. 아. 그래서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연결시켜서 장거리 갈 때 아이들이 보채거나 또는 어르신 뭐 네. 뉴스 틀어드리고 싶을 때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미러링은 기본으로 되고 지금 스카이라이프까지 다 되는 거예요? 네, 다 됩니다. 스카이라이프까지 다 되고요. 재밌는 건 우리 의전 차량 모든 차량들이 다 스카이라이프가 다 되는 거죠? 14가지 차중 100여 대가 전체가 다 스카이라이프가 됩니다. 와, 이거는 미러링. 다른 업체도 그런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고요. 저희는 중개 플레이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100% 저희가 직접 제조 판매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전체 차량이 똑같은 옵션으로 완전 중간 업체가 아니라 우리는 네. 제조 판매에다가 렌트를 맞습니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렌트 서비스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렌트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렌탈 요금이 108,900원밖에 안 합니다. 대표님이 그러니까 네. 의전을 보편화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의전스러운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는 못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다 같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같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네,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중개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100% 직영 차량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네네네. 서비스가 중간에 새어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보통 중개 플레이를 그렇죠. 하면 대기업에서 렌트카 중개한다거나 대부분 중개를 하면 중간에 유통 마진 때문에 그 서비스가 사라지는 건데 저희는 오로지 100% 저희 차량만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낮구나. 낮죠. 예, 맞습니다. 다른 예. 중개 대기업 렌터카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다 중개죠. 뭐, 예, 어디 뭐 어디죠? 어디 예, 어디 있죠? 금호, 예. SK 뭐 현대 캐피탈에서 하는 딜카도 있고 다양한 아, 회사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간 유통 마진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책임의 문제도 좀 있어서 근데 저희는 100% 직영으로만 서비스하고 대표님 그래도 조심스럽게 네. 상생을 쓰시네요. 네. 네네. 그렇죠. 함부로 말하면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베이스 네. 차량만 빌려도 6명이서 이렇게. 네. 여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거치대, 충전기, 기타 등등에다가 생수 24개 한 박스, 백매물 티슈, 종이컵까지. 실내에서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을 전 고객한테 조수석에 세팅을 해드려요. 아,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차에, 차든? 모든 차에. 아... 그래서 고객들이 2년 사이에, 약 1년 반 정도 사이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칭찬 댓글이 있어요. 아... 고객 칭찬 댓글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시고 글 남기신 분 2,500명 정도. 아, 진짜 이거 할만하네요. 진짜 네, 제가 봤을 때. 네, 실사용자 리뷰 프리뷰입니다. 네네. 요게, 아까 말씀, 가격 말씀하셨죠? 네, 108,900원. 10만? 8,900원. 이건 10만 원대예요? 예, 공정하게 보험도 최대치로 올렸어요. 대인이 무한대
대물은 1억 원. 아. 자차 같은 경우는 수리비 전액 보장, 그게 다 포함 부가세까지. 서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네. 깔끔하게 처리하셨구나. 네. 보험이 엄청 비쌀 텐데. 아, 그러나 오히려 좋은 옷을 입혀놓으면 행동이 좋아진다고 아. 저희가 고급 차량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고 좋은 가격에 고급스러운 프로세스로 제공했더니 고객들이 사고율이 줄어들고 아. 사고율이 줄으면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의 시간적인 여유와 서비스에 대한 조건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선순환 네. 구조가 됩니다. 선순환 구조에 네네. 좋은 옷을 입혀놨더니 네네. 좋은 행동이 나온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아. 의전이 보편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9년식 카니발 네. 하이리무진. 이것도 뭐 비슷한데요. 예,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 시트가 좀 다르고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똑같이 7명이 앉아서 갈 수 있는 거고 2명, 2명, 3명 아이까지. 벤 뒷좌석은 침대가 돼서 장거리 할 때 뭐 어린아이가 있으면 기저귀도 좀 갈아줘야 되고 칭얼칭얼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침대가 어떤 식으로 돼요? 봄, 여름, 가을에 간단한 차박도 가능해요. 한번 보이시면 네, 네. 이게 여기는 이렇게 트렁크가 추가로 있습니다. 네. 어, 이건 철제네요 또. 네네. 여기에 충분하게 짐을 좀 많이 실을 수가 있고 양쪽 다 네. 똑같이 이렇게 내리면 아~ 여기서 완전하게 다리 뻗고 누울 수는 없으나 요거 이렇게 빼면 아~ 여기서 앉아서 여기다가 캠핑박스 놓고 그러네요. 여기서 TV 보면서 간식도 먹고 특히나 가족 단위로 여행이나 어디 갔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대표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텐트가 있어야겠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캠핑을 하려면 있어야 되고 네. 요즘에 세미 차박, 네네네. 세미 캠핑, 차박은 예. 예, 또는 뭐 당일 코스도 괜찮고. 당일 코스는 필요 없죠. 예, 예. 그렇죠. 예. 요새 겨울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거고. 네네. 요거는 그러면 차량가액하고 이게 차량이 약 6,600만 원 정도인데 네. 2019년식이고 출고된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건데 네. 이거는 자차보험 부가세 올 포함해서 하루에 16만 원대밖에 안 해요. 16만 원대? 네. 세일 안 했는데도? 네네. 세일해서 해서 그러니까 18만 1,500원인데 코로나 국민위로 아. 코로나 위기 극복 국민위로 하기 때문에 네. 아, 하루에는 16만 원대인데 이틀 이상이면 15만 원대, 3일부터는 14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하루 요금이 24시간 네. 요금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2박 3일 어디 놀러 갈 때는 최적입니다. 그러네요. 14만 원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일반 렌터카 승합차 요금이랑 똑같습니다. 네. 요새 뭐 차박이 대세기 때문에 네네. 내가 만약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네네. 아니면 좀 몇 명 늘어나서 편하게 가고 싶다 할 때는 네네.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7인도 탈 수 있고 네. 이건 고속도로 전용차는 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섯 명 예. 이상 타시면 6명 이상 타면 되니까 네네. 야 여기도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도 네. 아주 좋고요. 디젤이니까 연비도 좋고요. 네, 생각보다 소음도 적죠. 카니발이 워낙 차, 좋은 차라서 소음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시동이 켜 있는 거예요? 네, 다 켜 있는 거예요. 다른데 지나가는 차들이 더 시끄러워요 지금. 네. 네네. 다음 차로 이동할까요? 네네. 네네. 요거는 네. 똑같은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인데 네네네. 지난번에 촬영 저 다른 곳에서 촬영했다시피 여섯 네. 명이 타지면 뒤에 캠핑 그 세트를 저희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 무시동 히터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밴 라이프가 워낙 또 유행이고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이동 오피스 또는 뭐 개인적인 비즈니스 평상시에는 리무진으로 쓰고 네. 갑자기 좀 뭐 감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개울가라든가 외곽 쪽 나가서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실내에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시트가 다 세워져 있는데요. 조금 더 낮추면 이것도 같이 낮추면 2열 시트를 동일하게 앞으로 밀고 낮추면은 이게 평탄화가 되고요. 고객들한테 렌탈 내보내거나 신차 판매할 때 평탄화가 가능한 최고급 에어 매트를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거든요. 아 서비스래요? 네. 아. 렌탈할 때도? 렌탈할 때는 1,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아 1, 2만 원. 근데 이제 신차를 구매할 때는 다 패키지로 넣어드립니다. 아하. 캠핑박스 세트, 네네. 에어매트 세트를 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6명까지 타지만 실제 숙박은 아이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같이 매트 위에서 잘 수가 있고요. 이게 그거였죠? 아웃도어 패키지? 맞습니다. 헤리티지 아.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아웃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네네네. 캠핑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네. 몇 암페어짜리죠? 150암페어. 아 150암페어짜리가 들어가 있고 네. 이 차량이 내일 모레도 네. 어떤 아빠가 아들하고 여행 가시는데 아... 아들하고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고 남자들끼리 그쵸, 얘기도 맞죠, 하고 맞죠, 싶고 맞죠, 네. 불멍도 때리고 싶다 네네. 이러시면서 예약하셨는데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네 맞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면 아 예 여기 어 잘 돼 있네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만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역시 차처럼. 네네네. 네. 인버터 150A 그리고 무시동 히터까지 다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넓게 여기 트렁크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적인 캠핑 박스라든가 개인 짐을 충분히 싣고도 나중에 현장에 가서는 이걸 침대로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오피스 겸 호밍이 되는 거죠. 아,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네. 네. 캠핑카 업체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러면 더 가격이 네.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좋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렌탈 전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제조는 또 저희 콜라보 제조사에서 그쵸, 최대한 그쵸. 단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직접 고객들한테 듣는 소리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아. 네. 에어매트 필요 없고요? 네. 에어매트 필요 없고요? 어, 에어매트요? 예. 아, 귀찮게 까실 수 있으시겠어요? 금방 깔아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아, 이렇게. 예.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렇게 금방. 펌프질을 해야 되지만, 금방. 5분이면 다 됩니다, 5분. 네, 5분도 안 걸렸어요, 대표님. 예. 아, 갑자기 이게 얼마나. 지금 겨울이지만, 겨울에도 뭐 겨울 갬성 캠핑도 많이 하고 그럼요. 추우면 들어가면 되고 맞죠. 이제 봄 되면은 이게 기본 세팅이잖아요. 봄 되면 요 정도까지가 기본 세팅이고요. 이거는 렌탈할 때 고객님한테 이걸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하나 텐트를 하나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코베아랑도 또 여러 가지 또 접점이 있어서 코베아 텐트로 이제 다음에 한번 서비스. 코베아 비싸고 없을걸요? 아닙니다. 있어요? 네. 있는 거? 예, 다 가능합니다. 카니발 거. 네. 어쨌든 굉장히 지금 방금 여기 왔다 가신 분이 앞에 어른 두 명, 여기 아이 두 명에서 네 명이 주무셨다고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랬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주무신 게. 네. 근데 실내가 높아서 활동성이 괜찮습니다. 좁지가 않고 높아서. 예, 네, 그러네요. 안에서 앉으면 충분히 머리가 한참. 아, 요거를 제가 못 봤네. 네, 안에 넓어요. 이렇게. 하이리무진이니까. 네네. 그냥 앉아서 봐. 앉아서도 한참 네. 넘죠? 네, 맞네요. TV 보고 누워서. 대표님 살짝 한번. 예, 예. 한번 누워봐 주시면, 네. 네, 여기 뭐 그냥 머리가 안 닿아요. 어, 네네네. 뭐 이렇게 해도. 어, 네. 오. 네네네. 오. 그래서 뭐 얘기하고 놀고 TV 보고 이렇게 자고. 누우시고. 네, 네.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 나오니까. 네. 여름에는 뭐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필요 없으니까. 네. 아이가 어른이 저쪽으로 누웠대요. 한번 저쪽으로 한번 누워. 네, 여기서. 세로로 한번 누워보실래요? 가로로? 네. 네, 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아, 되는구나. 네, 됩니다. 정도. 그렇게. 어. 되네요. 그러니까 많이 누우려면. 네, 네, 네. 근데 보통 여기서 뭐 네다섯 명 자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두 명에서 아이까지 뭐 끼고 안고 자면 네 명까지 괜찮습니다. 여기다 테이블 미니 테이블 놓고요. 네, 네. 머리가 안 다니까. 네. 라면도 먹고. 네, 네. 예. 이것도 요금이 같은가요, 그럼 아까? 네, 그거? 이것도 같습니다. 아. 이것도 차량은 한 7,7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하루에 할인 받았을 때는 뭐 188,1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워낙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워낙 기능들이 워낙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맞죠. 반자율주행이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럼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네. 요 카니발은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난번에 혹시 구짜TV에서 네네. 헤리티지 컨버전 밴 판매하는 그 스튜디오 카페 H 가서 한번 촬영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모델이고요. 여기서 지금 전시도 하고 이제 고객이 오늘 오후에도 또 보러 오기로 했어요. 여기 지금 판매하는 차량인데 네. 렌탈도 나가고 있고요. 네네. 렌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이 일반 고객들한테 저희 헤리티지의 제일 상위 버전인데 네. 이게 실제로는 올 포함 8,900만 원이거든요. 판매가. 근데 뭐 차량에 대한 설명보다는 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인 고객들한테 이 고가의 차량을 보편적인 요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네. 보험 부가세 다 포함해서 하루에 보통 한 22만 원? 22만 원. 네, 할인 받으면은 뭐 188,100원 정도? 할인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동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덤핑이 아니라 국민 위로 할인이라고 해서, 패밀리, 가족들은 프라이빗하게 이동하게 만들고, 네. 비즈니스 회사들은 많이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회사들은 또한 그런 식으로 기업 격려 차원에서 네. 평일날은 10% 할인해 주고요. 네. 주말에는 하루는 10%, 이틀은 15%, 3일은 20% 할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가의 차량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3일 빌린다라고 하면 하루에 10만 원 중반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8,900만 원짜리 최고급 사양의 카니발 리무진을 가지고 3일 동안 한 두 가족이나 또는 한 가족이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 3일 동안 보험 부가세 올 포함해도 뭐 40만 원대면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일반 네. 대기업 그냥 일반 승합차, 스타렉스 이런 요금 일당 요금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예, 맞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가주시면 한대요. 이거 왜냐면 네, 네. 우리가 승합차 보통 차를 빌릴 때 렌트할 때 하루만 빌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대부분 가장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1년 365일 중에 대략 저희가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네네. 저희 회사 차량을 쓰는 거로 집계가 됐고 네네. 2년에 한 5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1박 2일 꽉 찬 이틀을 쓰시는 분이 가장 비율이 높았어요. 맞죠. 한 50%에서 60%. 맞죠. 그다음에 2박 3일과 1일이 또 거의 반반. 네네네. 20%씩. 맞습니다. 나머지는 좀 길게 하는 경우. 그래서 이틀 단위 했을 때 이것도 평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35만 5,800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최고급이지만 이따가 보여지는 일반 카니발도 옵션은 잘 갖춰져 있는데 요금은 하루에 뭐 108,900원 네. 정도. 그건 이따 말씀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생각 머릿속에서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네요 굉장히. 그렇죠. 네네네. 단순하게 저희가 당장의 수입을 위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네네. 명확하게 의존의 보편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한 달에 필요한 만큼의 회전율을 계산하면 저희가 아주 부당하게 크게 이득을 취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회사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고객한테 다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업은 돈을 버는 사업을 하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메리트를 주고 특성화를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차로 한번 이어볼까요? 네네. 3세대 모델 헤리티지라고 하는 컨버전 카니발 하이리무진인데 네. 이거는 출고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네네. 이거는 똑같은 헤리티지 카니발인데 금액이 훨씬 더 싸죠. 3세대라서. 예, 저거는 이제 출고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 차와. 네네. 이거는 지금 방금 몇 개월 안 된 거고. 아, 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렇다 해도 한 1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6개월. 6개월. 네네. 아. 네네. 저라면 이거 빌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규모 인원, 가족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하고 한 가족이 6명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다 침대로 다 누워지고 이 차량이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틀 할인 다 받으면 30만 원 초반대니까. 아 이거는 예 이것도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7만 원 이래요. 요 친구는 저 친구에 비해 이틀에 한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그 정도. 그럼 저거 빌리는 게 낫겠다. 네, 그렇죠. 이왕 빌리는 거. 큰 차이가 안 나는 거. 네. 이것도 이제 감가상각이 얼마 안 돼 새 차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다음 단계 판매도 하시고. 네네 맞습니다. 렌탈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지금 판매 끝났고요. 이제 4세대 카니발. 그렇죠. 4세대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일주에 이거는 팔 수도 없잖아요. 팔고 싶어도. 새 차가 안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구자TV에서 이제 홍보용으로 사신다고 하면은. 아 제가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저 다마스 타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뭐 한 30만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그때 한대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네네. 반갑게 맞아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예예. 예. 역시 오시는 분들한테 네.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실 거 믿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굿잡TV 번창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굿잡. 굿잡 화이팅. 50만 100만 될 때까지 다음 촬영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고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